이번에 공부할 시조는 이존호의 구름이 무심탄말이라는 시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고려 말 국민왕 때 지어진 시조로 시조문학사라고 보면 시조가 지어진 앞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고려 국민왕 때 승려 신돈이 진평호라는 관직을 받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것을 보고 통탄해서 이존호가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구름이 무심타, 무심하다라는 말은 마음이 없다로 해석을 하는데 이 경우는 욕심이 없다로 해석을 해주세요.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무맹랑하다. 중천에 떠이셔 임의로 다니면서, 중천 하늘 위에 떠있어서 제멋대로 다니면서, 하늘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죠?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북극성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나 달이나 북극성은 누구를 뜻한다고 했습니까? 임금님을 뜻한다 그랬죠? 그래서 임금님이 있는 곳이니까 중천은 어딜까요? 조정이나 궁궐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조정에서 제 멋대로 행동하면서 구태여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덤나니 굳이 밝은 빛을 따라다니면서 덮어서 어둡게 만든다란 뜻이죠. 이 시에 사용된 구름은 간신을 비유하는 것으로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신돈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간신 신돈의 무리가 국민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방자하게 굴고 있는 상황을 비유한 것이지요. 또한 구름이 사심없이 여기저기 떠다닌 것이 아니라 밝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의로 해를 따라다니고 있다고 봅니다. 신돈 일파가 임금의 은혜로움이 백성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려고 임금의 총명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우의적으로 비판한 것입니다. 구름은 정철의 가사 관동별곡에서도 나옵니다. 바다를 떠날 때는 온 세상이 일렁거리더니 하늘 가운데 치솟아 뜨니 가는 머리카락을 헤아릴 정도로 밝더라. 아마도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물까 두렵다라는 구절에서도 사용되지요. 여기에서도 구름은 부정적 이미지로 사용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높으나 높은 남개라는 시조를 공부하겠습니다.